벨트. 벨트. 벨트 체크. 자, 한번 잡치고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 하이. 저희가 지금 오늘 어디 가죠?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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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강원도 양양에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처음이요? 1박 2일로. 네, 그렇죠. 1박 2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와우! 심지어 여기 보시면 오늘의 기사님. 예. 누구죠? 리민이 형이 저희 6명의 목숨을 달고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출발! 야, 자, 승차 갑니다. 오, 지민이 형 운전한다. 예. 일단 괜찮죠? 자, 일단 저희가 가려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냥냥. 슝 가야 되겠습니다. 아. 자, 지금 약 휴게소까지 10분 뒤에 분명 돌아 떨어졌고 겉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보여. 아니 이거 뭐죠? 보여주고 싶은데. 와, 거기 사라졌어요. 가평 휴게소에는 휴게소 가면 뭐 먹지? 탕후루. 우동? 딸기탕후루. 원래 휴게소는 우동이야. 에그야, 휴게소는 저기지. 에그야? 어. 계란아. 케이크 안 떨어졌지? 케이크. 케이크 그대로인데? 과일 아니야, 과일? 과일하고 다 먹었잖아. 한 개 더 있어. 과일이다. 맞을래? 자, 정근 씨 양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소감이. 나 양양 이행시 가야죠. 양. 양조 진짜 시끄럽네. 우후. 양. 양양대. 여기 엄소 터널. 염소 터널이야. 엄이야. 엄이야? 엄. 엄복동의 나라. 소. 네, 다시 갈게요. 네. 야, 야, 가. 어? 가. 오케이. 가. 뭔데? 가. 지금 어디 가는데? 가. 아니 그니까 그 가. 가평. 아이 그 센스가 이래 없어. 아 여러분 저희가 곧 가평 휴게소. 아니죠, 곳이 아니죠. 지금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휴게소. 가평 왔어. 호두 잣가자. 호두 잣 뭐? 아니 저기 있어. 호두 잣과자. 뭐 먹을 거야? 루키. 야 지금 휴게소를 도착하자마자 다 일어났어. 야 딥 하나 사줄게. 딥! 나 제일 빨랐다. 인정? 누가 빨랐어? 너. 지민이 형이야. 너. 나는 다른 카메라. 이건 카메라 판독해도 나야. 알았어, 그럼 둘 다 사줄게. 가보자. 너 립밤 있니? 운전자 씨. 운전 어땠어요? 뭐 거뜬하죠. 거뜬하는 거요? 네. 입술 있어가지고. 그래요. 입술 있다고 나. 그렇다고 하네요. 아, 혹시 무슨 노래 듣고 계셨어요? 아 뉴진스의 하이포예요. 시대를 앞서가네. 무슨 노래 들었는데요? 저 하우의 하울이요. 저희 그럼 우동 먹으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밥을 또 다 먹고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와우. 인사하네. 왜 시작? 진짜 우리 시작이었지. How are you? Hi. 너의 오늘의 기분은 어때? Talk about 표정만 봐도 알 것만 같아. 물어 뭐해? 너를 웃기게 할까? 원한다면 굳이 너를 울리. 지민이 형을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바다를 혼자 가? 글쎄 같이 가야지. 하이. 하이. 아 한번 찍어주세요. 오, 야 지금 잘 나온다. 야 같이 가. 따라와. 뮤비를 찍고 있습니다. 나 잡아봐라. 저 이집 뮤비. 나 잡아봐라. 아 힘들어. 이것 봐요. 파도. 이것 봐요. 천천히 해. 바다야 안녕. 오랜만이야.
저는 멤버들 먼저 숙소로 왔습니다. 네, 멤버들이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잘 못 깬 상태여서 먼저 숙소로 와서 조금 휴식을 취해보도록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멤버들은 그 모래사장에서 막 그네 타고 점프하고 뒹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럴 옷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먼저 이렇게 숙소로 와서 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만 더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자! 광장하기 게임. 강호는 양명이 저희가 이제 숙소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광장하기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광장하기 룰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고. 이해가 되셨나? 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강호는 다 들어와. 아니 이제 일단 가위바위보 해서 순서 중에서. 네. 하늘의 징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따라 붐. 붐! 오우, 붐! 가위바위붐! 이거 이어서 뭐예요? 그래? 둘이 가위바위붐! 우리 셋이 하지! 1, 2, 3 안금신 거가위바위 붐! 안금신 거가위바위보! 아! 자, 나 1번 주자 출발할게. 네, 안녕! 응원해줘, 안녕! 안녕! 가, 빨리 가, 빨리 가! 우리 지금 여기서 지금 고민할 게 없어. 아니, 다들 어디 갈 거야?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 이거 그러면은 다들 어디 갈 거야? 아, 테이크를 줬다. 너 뭔 소리 못 들었어? 무조건 침대지. 자, 그러면은 자, 다들 어디 갈 거야? 아, 그냥 난 몰라, 난 그냥 몰라. 뭐 아, 가기 싫은 데로 얘기해도 돼. 나 소파? 나 소파? 그럼 어디? 전 제가 자던 데 가려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바이바이. 바이. 바이바이. 여러분, 저 방 셀렉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어디 갈까요? 작은 방도 좋긴 한데, 아, 아늑하면 좋기도 한데. 에라이. 뭐해? 숨어. 진짜 망했네. 아, 여기 두 명이네 여기. 잘 가. 가라. 가라. 민용, 너희랑 같은 방을 쓰지 않길 바랄게. 아. 자. 어느 방을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고민해. 우리 네 명이야. 뭐 하냐? 가볼게. 가라. 수가 안 읽힌다. 나랑 방 같이 쓰고 싶니? 아님 말아. 만날 수 있으면 만나. 아님 말아. 나는 그냥 갈 거야. 아. 아, 긴장. 일단 여기에 왠지 성훈이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성훈이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민용이 느낌상 여기. 아, 제 픽은 여기긴 한데 저는 여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남아가지고 일단 매니저님이 문을 옆에 제대로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확인하는 거 보니까 네, 거실 누가 택했네요. 거실에 만약 두 명 정도가 빠졌다면 네 명이 있는 거잖아요. 세 명, 한 명. 만약에 소파가 한 명이라면 모르겠어! 그냥 바닥에서 잘 수 있는 방이 있고 거실, 소파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침대에 있는 방이 하나 있는 거잖아.
나는 바로 직진한다. 다음 터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실게요. 여기 서주세요. 가볍게 인터뷰 한번 할게요. 지금 정국이가 굉장히 오래 끌었거든요. 마음의 준비는 하셨나요? 사실 좀 졸았고요. 네, 출발하세요. 일단 제가 처음에 가지 않았던 이곳을 후회하며 여기를 만약 했으면 어땠을까 다시 여기서 가볍게 인터뷰 한번 하실게요. 마지막 주소잖아요. 아, 네. 긴장되지 않으세요? 긴장보다 너무 졸리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동해 주세요. 인터뷰 할게요. 거기서. 어디와 어디에 누가 있을 것 같은지만 마지막 주자니까 한번. 여기에 세 명이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세 명. 여기 이제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세 명도 예측할 수 있나? 세 명은 루이, 지민, 주호가 여기 것 같고요. 정근일 것 같은데. 정근. 마지막이어서 너무 좀 저랑 같이 하면 안 돼요? 저요? 오케이, 결정했어. 매칭 끝났습니다. 나와주세요. 저희는 플레이존? 네. 걸러 가보겠습니다. 장보러 간 친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장보러 간 친구들은 장 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리조트에 저희 멤버들 두고 혼자 장을 보러 왔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생각해놓은 양 셰프, 양 주부가 생각해놓은 저녁 식단은요. 일단 우선 고기죠. 아무래도 고기와 함께 먹을 국이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마라탕으로 일단 시장을 둘러보고 마트에서 또 키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렇게 정근이 옵니다. 여유를 갖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커피 한 잔에 여유라는 품격 있는 어? 품격 있는 여자. 자, 우리가 이렇게 여유를 부릴 동안 저쪽 팀들은 장을 보고 있겠죠? 저쪽 팀? 한 명밖에 없나? 주호밖에 없어. 저쪽은 장을 보고 있겠죠? 네. 저희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아! 아, 야! 그거!
아이고. 오, 탁구장. 나 왔다. 아, 우리 오락실. 탁구장이다. 정정 옵니다. 자, 박정근과 정찬영 세계 대결. 기다려 봐. 딱 기다려. 와, 박정근 잘하네. 와. 우와, 왜 이렇게 잘해? 와. 와! 자, 저희는 빨간색도, 노란색도, 흰색도 아닙니다. 무슨 색? 형님들을 잘 잡아야 하는 진짜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린 지금은 몰라. 먹으러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겼어요. 좀 이따 봐요. 안녕. 장을 다 보고 너무 짐이 많아서 영상은 못 찍었지만 차에 와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짐꾼을 두 명 불렀는데요. 오셨네요. 짐 들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주우입니다. 제가 정신없이 요리를 하느라 영상을 찍지 못해서 이렇게 녹음으로 남겨봅니다. 우선 장본 재료로 된장찌개 그리고 골뱅이 비빔면을 하고 약 1시간 동안 고기를 구웠답니다. 네, 멤버들과 첫 여행인 만큼 맛있게 요리해주고 싶었는데 모두 맛있게 먹어줘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이번 여행으로 새로운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정말 정말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아쉽지만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모습을 보러 가시죠. 뿅! 자, 뒤로 입수! 사랑해! 저희는 이렇게 뒤로 입수를 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너무 많고, 더욱더 열심히. 네. 많은 모습 보여드려줘요. 자! 자, 저희 또 신나게 놀았으니 이제 열심히 해야죠. 네, 왔습니다.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사랑해! 사랑해! 자, 저희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우 위 위아 하우